10월 22일 대선 버즈 투데이 홍보회사 미디컴의 윤미로입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의 친노 핵심 그룹 9명이 문 후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일괄 퇴진을 선언, 트위터리안들에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이들을 두고 아름다운 용퇴다, 우국충정이다 라고 응원하는 한편 남아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들의 퇴진을 책임지고 대선에 임하라며 쓴소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친노그룹의 대거 퇴진이 문 후보에게 쇄신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기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의 충돌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박 후보가 내가 세종시를 지킬 동안 야당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냐며 문 후보에 대한 반격에 나섰는데요. SNS 민심닷컴에서도 박근혜 연관어 1위에 세종시를 지키다 라는 표현이 올라 양 후보에 대한 트위터리안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도 박근혜가 세종시를 지켰다는 의견, 그리고 숟가락만 얹은 것 아니냐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 공격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어제 발표한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을 두고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트위터에서는 안 후보의 이번 발언을 활발하게 리트윗하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문재인 후보와 양쪽으로 싸우고 있는 박근혜 후보, 정수장학회 이슈가 잠잠해지길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18대 대선에 대한 보다 자세한 트위터 여론은 SNS 민심닷컴에서 확인해보세요. 대선 버즈투데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